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젤입니다. 네, 오늘은 지젤이 저번에 만들었었던 파이어 피스톤을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대가리가 잘려가지고 이렇게 망가지게 됐는데요. 아무튼 저번에 한번 만들었었던 파이어 피스톤을 다시 가지고 나왔는데요. 자, 우선 파이어 피스톤이 무엇이느냐. 네, 단열 압축이죠. 빵! 밀폐되어 있는 곳에서 공기를 이렇게 빡! 압축을 하게 되면은 안쪽에 있는 온도가 대폭 상승하게 되는데요. 이 비율을 잘 맞추게 되면 한 화면에 발화점을 맞출 수가 있어요. 즉, 불을 일으킬 수 있는 파이어 피스톤입니다. 저번과 같은 경우에는 드릴이라든가 수공구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만들게 됐는데요. 아무래도 제 이제 메이커 스페이스에 다양한 공구들이 많이 추가가 됐는데요. 이번에는 그 친구들을 활용해가지고 좀 더 퀄리티가 높고 좀 감성적으로다가 느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파이어 피스톤을 한번 다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준비하도록 할게요. 제가 준비한 준비물로는요, 아크릴 파이프를 준비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속이 관통돼서 보여가지고 직접 이렇게 불꽃이 튀는 게 육안으로 봐야지 너무 재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아크릴 관을 준비했는데 저번과는 다르게 두께를 좀 더 튼튼한 친구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넉넉하게 25파이 알루미늄 그리고 25파이 황동 고무 오링이죠. 네, 완벽히 밀폐를 위해서 이런 고무 오링을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외로 재료는 별로 들지는 않는 상황 같아요. 자, 그럼 바로 고고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마음이 삐뚤삐뚤해가지고 양 옆이 아주 그냥 쓰레기같이 잘리게 됐는데요. 빙글빙글 돌아가는 선반에다가 물려가지고 깔끔하게 잘라주겠습니다. 11파이짜리 드릴로 이렇게 구멍을 어느정도 약 1cm 정도만 확장을 시켜줬고요. 그 다음으로는 12파이짜리 탭을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피치는 1.5mm짜리네요. 이제 이 친구의 손잡이 부분이랑 바닥 부분을 만들어 주도록 할 건데요. 황동봉을 바닥 쪽에다가 배치를 하고 이 알루미늄 봉에다가는 손잡이 부분을 좀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짜잔. 그냥 저울인데요. 길이 차이 많이 나죠? 알루미늄 봉 같은 경우는요, 약 400이 조금 안 되는 380 정도 되죠. 근데 이 황동봉 같은 경우는요, 으차, 네, 주작 1도 없이 800이 넘습니다. 그냥 그렇다고요. 아까 전에 제가 사용했었던 게 M12의 1.5 피치를 이렇게 사용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다이스를 같은 것을 선택해 줘야 되겠죠? M12의 1.5. 보시는 것처럼 나사선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잘 부착이 되는 거 확인을 했을 텐데요. 이쪽에 공기의 기밀성이 나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오링을 낄 수 있게 홈을 파주도록 하겠습니다.
잘 잘랐다. 여러분들 나사선을 잘 다듬어 가지고 으쩌쩌쩌. 네, 이렇게 손잡이 부분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얘기 드린 대로 이 녀석이랑 폭을 똑같이 조절을 해줘 가지고 같은 사이즈로 한번 만들어 준 다음에 손잡이도 마무리를 지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십으로 이렇게 예쁘게 절삭을 끝냈습니다. 좋았어. 오, 이쁘게 생겼죠? 네,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파이어 피스톤을 깔끔하게 잘 만드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자, 이제 이 안에 들어가야 될 부식킷이라고 하죠, 틴더들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요, 그것 또한 저번에 만든 방식대로 똑같이 다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저번에 쓰던 틴 케이스든 진작에 버려져 가지고 뭐 이런 쇠로 된 걸로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 쇠 맞나? 짜잔. 어우, 자석이 잘 붙는 거 보니까 확실한 쇠덩어리입니다. 네, 여튼 이 친구를 이용을 해가지고 여기 안에다가 면 재질을 좀 넣어주도록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다이소에서 한 장 구매를 한 순 면으로 되어 있는 행주예요. 여튼 이 녀석도 뭐 통째로 넣을 순 없으니까 적당량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한 3개 정도만 넣어주도록 할게요. 일단 테스트니까. 자, 이 쿠키통을 가열을 시켜줄 건데요, 당연히 숨구멍을 뚫어줘야지, 안 그러면 폭발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구멍을 한 2개, 3개 정도만 뚫어주도록 할게요. 조강지처가 좋더라. 토토치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쁘게 뽑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외로 나가도록 할게요. 토토토. 아무래도 가연성 기체가 나오기 때문에 실내보다는 실외에서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우씨, 깜짝이야. 적당히 식혀가지고 안으로 가지고 들어왔고요. 아, 이거 타나면이 한 번에 제대로 만들어야 될 텐데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작지 않은 사이즈의 틴 케이스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발 한 방에 되라. 야, 안 열려. 스키야, 스키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제발. 짜라잔. 짜라잔 짜라잔 짜쿵짝짜. 사쿠라야. 여러분들 상태를 보세요, 상태를. 이야, 이거야말로 그냥 진정한 타나면 된 것 같습니다. 바로 소량을 떼어내가지고 파이어 피스톤에다가 한번 착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적당량을 조금 찢어내서 떼어주도록 하고요. 한번 타나가 진행되면 이렇게 바스라지듯이 잘 찢어지게 됩니다. 당연한 거지만 타나가 진행이 돼서 손에 이렇게 잘 묻어 나오는 단점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 좀 감안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많이 묻어나오고. 바로 예쁘게 업그레이드 시킨 이 녀석이 바로 제 동작을 할지, 자, 저도 조금 기대가 되는데요. 자, 시작해보신다. 셋! 둘! 하나! 야, 안 돼. 어이가 없네. 재도전의 기회를. 오, 슛! 제가 찾은 문제점으로는 여기에 아크릴 관이 이렇게 있죠. 그러면은 이렇게 제가 나사선을 이렇게 깔끔하게 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구리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을 이 피치에 맞게 똑바로 제작을 했더니 아까 너무 빡빡하게 들어가게 돼서 그래가지고 제가 나사선을 조금 깎게 됐어요. 그렇게 됐더니 여기에 빈 공간이 이렇게 생기게 돼가지고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공기까지 압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화점까지 올라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나사선을 어느 정도 보강을 해준 결과물로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기획했었던 것보다 길이가 한 2.5cm 정도 더 커진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콤팩트하게 작아지 않아서 좀 아쉽습니다. 아무래도 아크릴이라는 친구가 의외로 충격에 잘 깨지는 성질이 가지고 있어요. 차라리 폴리카보네이드로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제가 원하는 규격의 폴리카보네이드 파이프가 판매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준비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자, 깔끔하죠? 초창기보다 길어져가 조금 아쉬운 느낌이긴 한데 만약에 진짜 이 몸체도 투명하지 않은 친구를 했으면 정말 깔끔했을 텐데 너무
아쉽습니다. 오 소리 쩔어. 자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부식깃을 옮겨 담은 다음에 바로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야!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오 슛. 야 여러분 보이십니까? 드디어 부자사입니다. Tomorrow. 일단은 틴더 같은 경우도 잘 만들어져야 정상적으로 잘 발화가 됩니다. 바짝 수분기 없이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녀석을 끼고 고 슛. 네 안에 부시 보이시나요? 깔끔하게 완성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살아있네. 네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저는 정말 재밌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번에 만듦에 있어서 제일 빡쳤었던 뭐야 이거. 야 이거 또 깨졌는데. 아 이거 방금 떨어뜨렸다고 이 개새끼야. 와 아, 네 여러분들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개발을 할 때도 몇 번 다 망가뜨렸었거든요. 이 친구도 이렇게 금이 갔었고 제가 결과적으로 이야기를 드리자면 아크릴로는 웬간해선 만들지 마세요. 특히나 이 아래 하단 부분에 이렇게 나사로 쪼여가지고 시키게 될 때 상당히 힘을 많이 받고 있을 거예요. 공기가 빠져나가지 못할 정도의 기밀성을 확보하려다 보니 너무 빵빵하게 되어 있어서 아 그 살짝 떨었다고 깨지냐. 정말 가능하면은 폴리카보네이드 재질로 된 거를 규격이 있는 걸로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아휴 여튼 아씨 불 한번 붙여보고 끝나냐 이씨. 결과적으로 뭐 이렇게 슬프게 됐습니다. 네 뭐 여튼 파이어 피스톤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제가 뭐 때가 되면은 나중에 알루미늄 관이랑 그리고 이런 봉들을 다 만들어 가지고 만드시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재원을 미리 준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만에 올린 영상인데 DIY로 파이어 피스톤 만드는 영상을 가지고 와봤고요. 최대한 열심히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쥬.